안녕하세요. KG 에듀원에서 수학 교육론 강의를 함께할 널 위한 수교론 이지은입니다. 수학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저를 먼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널 위한 수교론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수학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되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를 하겠다. 선생님들의 수학 임용 합격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강의와 콘텐츠를 제공해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우선 처음 임용을 접하고 도전하는 선생님들께 가장 먼저 겁먹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 시험이라는 게 분명히 전공자들끼리 경쟁하는 시험이고 난이도가 쉽지 않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초수 합격, 단기 합격하는 선생님은 매해 무조건 나옵니다. 즉, 똑똑하게 공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합격의 한자리는 선생님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약 초수가 아니시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용고시라는 것이 점수를 받는 싸움이고 점수를 받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 이것을 지문에 적용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을 잘 서술하는 것까지.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서 합격문에서 고배를 마셨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완한다면 분명 내년에는 교단에서 서 계실 겁니다. 수학 임용이 어려운 이유는 정말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범위의 방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별마당 도서관 가보셨나요? 우리에게 만약 그 도서관 크기에 똑같은 비어있는 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책장에 책들을 하나하나씩 꽂아 넣을 것이고 그 책장이 가득 찼을 때 꽂혀있는 책들 안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어떤가요? 혹시 그만큼 그 방대한 범위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오픈북 형태로 책장을 마음대로 열어도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큰 도서관의 책장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단번에 찾을 수 있을까요? 단연코 불가능하겠죠. 그럼 책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나중에 찾기 쉽게 분류를 해야 합니다. 임용 공부는 이 별마당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이 방대한 범위를 나중에 내가 필요한 내용을 꺼내보기 쉽게 구조화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잘 꺼내볼 수 있는 연습을 당연히 해봐야 되고요. 책장을 보기 쉽게 분류하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꺼내볼 수 있다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강의의 차별점, 이것이 제가 제일 중시하는 바로 구조화입니다. 수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키워드 암기인데요. 각 개념별로 출제된 연도와 또 그 출제 빈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하지 않게 한 페이지 안에 빈칸과 답안을 함께 구성하였고 머릿속으로 키워드를 떠올려보고 바로 옆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 암기노트처럼 제 강의도 선생님들의 니즈와 필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프레임으로 시작하고 상승궤도로 합격을 링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합격 커리큘럼의 첫 번째는 이론 집중 학습을 통해 이론을 체내화하고 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론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을 적용하는 강의로 우리가 그 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바로 기출에 적용해 보면서 임용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프레임을 짜는 과정입니다. 또한 키워드 노트와 4시간 형성평가, 스터디 관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론 암기까지 신경 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커리큘럼은 상승궤도입니다. 우리가 저번 커리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론별로
최신 개항을 반영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제 설명을 통해 과정을 보완하고 연습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합격 상승 궤도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커리큘럼은 영역별 모의고사 업링크입니다.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선생님들이 작성한 답안지는 제가 직접 첨삭해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 미처 부족했던 이론들을 보완하면서 실력을 다듬어 합격권의 궤도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전영역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시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신 선생님이라면 이미 상승 궤도의 최상단에 있으실 겁니다. 합격만 남겨두고 선생님들께서 자신감 있게 답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 교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의 어떤 지식이나 혹은 가치관이 남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그것이 좋게 작용할 때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영향을 받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봤던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또 교사가 실수로 한 사소한 한마디에 큰 실망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교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교단에 서서 선생님들만의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강의하겠습니다.